만약 1993년도의 킹콩이 2005년 해골섬의 킹콩이었다면 브이렉스를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933년도에 등장한 킹콩은 선사시대 생물이 살며 원주민들이 있던 해골섬의 신으로, 크기가 10m 남짓의 거구이며 93년작에서도 대형 수강유인 공룡이 킹콩과 대결을 펼치지만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5년 버전에선 티렉스의 상위호환 정도의 바스타토사우루스 렉스가 등장하며 몸 길이가 15m의 거구에 시속 4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킹콩에 밀리긴 했으나 사실상 다른 킹콩을 멸종에 이르게 만든 최대의 천적인데, 93년도의 킹콩이 브이렉스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